발바닥 털 잘라야 돼가지고. 테리가 엄청 좋아하는 순살 통통 그거 닭고기 잘게 자른 거랑 저소음 미니 이발기거든요. 강아지용. 이걸로 테리 엉덩이 털도 자르고 발바닥 털도 자르고 있어요. 근데 테리가 개쫄보라가지고 아직도 캐면 도망갈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소리가 엄청 크게 나는데 여기를 잡으면 진동이 거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발바닥 털 잘라볼까? 빵! 맛을 한번 보여줘? 이 빵! 빵! 이 빵! 빵! 옳지. 빵! 간지러워 죽겠나? 알았어, 빵!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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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이렇게 뭐라 오늘 안 듣는다고? 옳지. 옳지. 너무 잘하네. 너무 잘했죠. 이거 간지럽다. 영 간지러운가 보다. 야, 너 사료 다시 바꿔야겠다. 아니지, 옳지. 옳지. 아우, 잘해. 아우, 잘해. 탑핀 좀 그만해라. 옳지. 아우, 잘해. 누가 이렇게 잘했지? 예? 테리야, 너 그렇게 하다가는 정말. 너 그렇게 하다가는 정말 혀 나간다. 옳지. 잘했으니까 바꿔. 아까 한이 정도 발털에서 이 정도까지 깎았어요. 별 차이는 없나?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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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응? 괜찮아. 괜찮아요. 제 손, 손, 옳지. 제 손, 옳지. 이렇게. 옳지. 기다려봐. 아, 아직도 이 발이 어렵다. 아직도 발바닥 털 있는 게 어려워. 우리 이태린 쫄보라서 엄마도 쫄보고 이태린도 쫄보고 엄마 너무 힘들어. 쫄보가 이렇게 있는 건 대단한 거겠지? 응? 우리 이태리 대단한 거겠지? 응? 우리 이태리 대단한 강아지인 거겠지? 겨우 이만큼, 발바닥에서 이만큼이나 나왔어요, 털이. 개운? 다봉이 여기 극혐하는 것 같아. 다봉이 견인. 우와, 진짜 오늘 소형견 애들이 거의 없는데. 근데 물이 아파서 좀 낫다, 애들 놀기에도. 야, 물에
따뜻해. 테리야. 아, 귀여워. 시원하지? 어, 괜찮은가 봐. 우와. 우와. 마음에 드나 봐. 테리 엄마 없어. 진짜 잘 논다. 간다. 말이 안 와. 테리한테 가는 거야? 역시 안 나올 거지? 그래서 나오면 신나. 아이 좋아. 다 합쳐. 천천히 천천히. 옳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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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테리 테리. 와, 야, 여기로 올라왔어? 어, 여기로 올라왔어? 너 다리 다쳐. 그런 거 없다. 여기
밑에 누워있으면 되잖아. 왜 가까? 저기 있네. 저기 있네. 들어가. 옳지. 아우 예뻐. 옳지. 테리 나와. 테리가 원래 쓰던 캔넬이 애기 때 막 이동할 때 쓰고 이렇게 해서 약간 인식이 안 좋은지 잘 안 들어가려고 해가지고 또 플라스틱 막 부딪히는 소리 나고 하면 엄청 얘는 뭐 겁이 많아서 되게 한동안 또 안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위치가 원래 테리가 잘 쓰는 곳이라가지고 저기에 둘까 했는데 저기는 저기 베란다 들어가는 입구고 에어컨 틀고 폼롤러도 잘 꺼내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서 이 테이블에 원래 한가운데 있다가 이제 테리 뛰어놀라고 옆으로 치워놔서 이렇게 가쪽에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 밑에 역류 방지 쿠션 애기 거 저번에 사놨던 거 해서 캔넬처럼 한번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임시로 이렇게 위에 테리가 저 뜯어놓은 담요랑 이렇게 꾸며봤는데 나름 미니 캔넬 같아요. 나름 나는 만족한다. 귀엽다. 테리가 귀여워서 그런가? 다 귀엽네? 나와. 알지. 기다려봐. 이거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여기 대고 누울 수 있잖아. 됐다. 들어가. 알지. 좀 더 편하지. 알지. 빵. 알지. 이태리. 귀여우니까 한 개 더 먹어라. 거기서 쉬어. 엄마가 거기 안에 있으면 안 건들게. 알았지? 응?
응? 알았지? 어이? 쉬어.